한국교회의 위대한 승교자 중한 분으로 꼽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었는데요. 이 별명이 붙은 그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총살하여 살해합니다. 이참 청천병력 같은 두 아들을 하루에 잃는 비극을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넋 빠진 사람처럼 지냈지만 한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안재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펼쳐서 그를 살려내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실제로 자신이 데리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이런 행동을 가족들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인 또 오빠를 죽인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 데리고 와 돌보며 함께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된 안재선은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나 같은 인간의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하며 그는 평생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아들인 안경선에게 나 대신 네가 목사가 되어다오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안경선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지난 2020년에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떠나서 할아버지 손양은 목사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는 참. 비 현실적이죠. 아니, 뭐, 아들, 을해친 것은 고사하고 누가 아들을 용만 하는 사람이라 해도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어떻게 이런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내고 또 자신의 집에 데려다 같이 살 수까지 할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소양은목사님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작은 상처 또 싫은 소리 작은 손해도 참 어, 견디고 용서하기 어려운 우리들로서는 정말 이해가 불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 일터에서도 보고 동네에서도 보고 심지어 교회나 가정에서도 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지 않다면 마음의 어딘가 편치 않은 부, 부분이 누군가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다. 이해하고 용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가 사람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보니까 용서받을 대상이 정말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또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에이,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상을 봐도 용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용서할 주체를 봐도 용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용서는커녕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한단 말인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가서 헤헤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이 용서일 것인가 주체를 봐도 이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요 예수님의 답은 용서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어 형제가 내게 와서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려 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면 한 최소 한 5천억을 왕에게 빚진 종이 도저히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탕감해 줍니다. 그 종이 밖에 나갔다가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한뭐 천만 원, 만불 정도 되는 빚을 진 친구를 만나지요.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며 그를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그의 행동을 본 다른 이가 왕에게 고하자. 왕이 그만 어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 잡아옵니다. 나는 너에게 그 큰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돈도 친구에게 탕감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나죠.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그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만 용서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이 용서받을 만한가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란 사람과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로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이미 용서받은 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행위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걸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 혹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도구요, 장치요, 통로일 뿐이죠. 우리의 용서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이가 하는 용서란 그저 유보하는 것이죠. 덮어 두는 것입니다. 분노를 미루어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용서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분노를 터뜨리곤 하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데. 참은 게 아니에요. 분노를 그냥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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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되면 폭발하죠.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내가 얼마나 이해해줬는데, 얼마나 용서해줬는데,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전부터 화를 터뜨리고 싶었는데,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보면 용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온전한 용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성도만이 용서할 수 있죠.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용서의 근거는 오직 이미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성도 많이 참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은혜받은 이의 증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을 겪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한 절대로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시고, 순종의 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기대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인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이 수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통 기대하는 수준은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친절한 이에게 나도 친절하고 내게 은혜 베푸는 이에게 나도 은혜를 갚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을 나도 좋게 평가해주고 대개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에 기껏해야 머물고 이 정도도 사실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치는 우리 스스로의 기대치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죠. 아,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원수를 보는데 선주 얼굴 보듯이 그렇게 미소가 나오고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바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네,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겉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척 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여기서는 형제도 형제를 이라고 나오지만, 원수는커녕 형제도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겉으로 용서하는 척 하라는 건 어떻게든 얼굴에 철판 깔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병렬되어 나오죠. 원수 사랑. 원수를 위한 기도. 뭐가 먼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사랑하게 될까요? 나란히 병렬되어 나왔다는 말은 뭐가 먼저라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물론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사랑할 수 없어도 마음이 용납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제서야 극률이 불쌍히 여김이 원수를 사랑함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도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면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의 물을 뿌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의 걸음을 뿌려야 됩니다. 순종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면 극률이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던 원수를 인간의 마음으로만 대하던 원수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예수님도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드린 기도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들도 몰라서 무지해서 죄와 악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 예수님은 예수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순교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인간들이 저를 돌로 칩니다. 주님이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 께으로 가죠. 예수님과 스테반이 보여준 이 모범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수 사랑이 어려우면 순종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눈꼽만큼도 없는 너그러움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그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무한한 극률의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이니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하시리라는 약속이지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기적같이 그 어리석은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서 그런 일이 빨리 벌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종종 망설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회개하겠나. 저런 사람이 용서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나만 바보 되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잘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 우리 눈앞에서 확 바뀌는 일도.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도 아마 그 사실을 뭐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은 용서를 명령하시는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용서의 전제로 회개가 제시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의 전제로 회개가 붙죠.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선 그 회개의 전제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묻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의 답변에도 회개란 전제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용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공적인 용서. 공적 처벌의 면제는 용서가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문맥인 18장 전반부를 봐도 예수님은 회개를 하는 이에게 교회 공동체가 공적인 용서 처벌의 면제를 허락하도록 명하셨고 어느 교단 할것 없이 모든 교단의 헌법은 반드시 회개의 정의 분명한 이에게 처벌의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적인 관계에서의 용서는 회개가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지은 이가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이가 고통 당한 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던 자가 마음에 있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그 용서받을 이에 자격의 문제, 자격과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회개하느냐 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왜 주님이 그것을 명하는지 그 이유가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큰 상이 약속되지요. 그 상이 뭘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의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며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는 성도의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죠. 용서는 물론 무척 아픈 일입니다. 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마음의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는 피해자가 그 고통을 떠안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용서하는 것은 때로 대부분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요 극률이었습니다. 그 극률을 입었기에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이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감히 조금이라도 깨달은 이들 많이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기적입니다. 용서도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요. 큰 대가를 요구하는 은혜요. 또큰 상과 은혜가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2일, 뭐, 여러분 한번씩 가보셔서 아시지요. 여기 펜실베니아 주에 두 시간 내려가면 랭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니켈 마인즈 아미시스쿨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이 신의 저주라고 믿은. 카알스칼 로버트가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아미시 스쿨의 그 소녀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고는 그만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총을 들고 들어가 난사하고는 현장에서 다섯 명의 소녀를 살해하고 다섯 명에게 또 중상을 입히고 그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딸들을 잃은 아미시타운에 아미시 교도들은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국의 방송국이 아미시타운으로 몰려들었고, 특별히 총격범인 찰스의 집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설치되고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 총격범 찰스와 그 가족을 안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집에 찾아와 그의 얼굴이 찰스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 총격범 총격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의 집에 찾아온 유일한 사람들이 아미시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딸을 잃었지만 찰스와 그 가족도 이 세상 죄와 악의 피해자라고 믿고 그 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딸을 빼앗긴 부모들이 딸을 빼앗은 이의 가족들을 위로하였고 그의 장례식을 가득 메운 이들도 대부분 아미시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며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암송하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들 못지 않게 우리도 잘 알고 암송하고 기도하지요.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미시 교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한 번도 예외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